자, 초구는 2번, 5번, 9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대회 초구 배치가 뭐 어렵지 않은 괜찮은 배치이긴 하지만 득점 확률이 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예. 자, 먼저 김니은 선수의 공격으로 두 선수의 16강전 1세트 시작합니다. 빨간 거 우측이죠. 두께 공략 아주 좋았고. 네, 첫 공격 득점으로 연결 짓습니다. 지금처럼 빨간 공보다 내공이 아주 근소하게 먼저 나오는 진행을 시켜야 득점 라인도 만들어지고 충돌의 위험도 다 피하는 그런 공격이죠. 비껴치기 선택인데, 충분히 나오나요? 네, 오, 연속 네. 득점. 공격 기회를 이어갑니다. 지금 배치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비껴치기였는데, 네. 딱 알맞게 또 득점을 해줬습니다. 점수는 2대0. 자, 옆돌리기로 공략합니다. 살짝 밀어줬고요. 좀더 가벼운 스트로크로 공략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득점이 됐을 텐데. 예. 회전 전달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롱피아비의 1이닝 공격입니다. 아주 비슷한 라인이죠. 네, 역시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회전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네. 오히려 김예은 선수보다도 차이가 더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배치에서 같은 공략을 시도했던 두 선수였고요. 두 선수 맞대결에서 사실 김예현 선수가 두번다 승리를 했는데 두번다 1점대를 넘기는 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롱피아비 선수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선수의 두번 맞대결 모두 풀세트 접전이었거든요. 네. 평균 득점이 우선 김예현 선수가 잘 나왔다. 예. 상대 선수의 이제 수롱패비 선수를 뭐 크게 의식하지 않고 경기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금도 아주 어려운 세워치기. 자신감 있는 지금 모습이 네. 오늘 경기 정말 좀 팽팽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점수 3대 0입니다. 오, 이번에 두께 공략, 네. 네, 좋습니다. 연속 좋았어요. 득점. 1이닝에 이어서 2이닝에도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돌리기 길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라인이었는데, 얇은 두께로 또 해결을 했습니다. 테이블 컨디션 파악을 김연 선수가 지금 먼저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예. 거기에 맞게끔 지금 설계를 또 하고 있고요. 빨간 거 우측을 또 얇게. 와, 아, 네. 두께 조절이 정말 세밀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속 3득점으로 점수 5대 0. 지금 어려운 배치들에서 이렇게 긴 각도로 정확하게 맞춰내는 예. 지금 이런 시도들이 너무나 잘 지금 득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5점 차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다는 더블 쿠션. 자, 살짝 어,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4득점. 조금 많이 내려간 감이 약간 보였는데도 어, 거기에 또 힘 배분까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자, 어, 김예원 선수 좋은 득점 연결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세트 초반 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점수 6대 0까지 벌어졌고요. 어, 한 번 더 뒤돌리기를 또 길게 선택을 했나요? 자, 조금 짧아 보이는 네, 이러면 네.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앞선 공격에서 뭐 얇은 두께들이 잘 맞아주다 보니까 예. 조금 무리한 또 뒤돌리기 시도를 한 차례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의 공격 기회에서 총 6득점을 기록한 김예은 선수입니다. 스롱피아비가 반격을 준비합니다. 하얀 공 오른쪽인데 또 얇게 자, 횡단 아, 이번에도 지나갑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도 뭐 날카로운 두께 그리고 뭐 괜찮은 선택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아, 어. 네. 아주 작은 차이였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스롱피아비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김예은 선수의 3이닝 공격. 아, 지금 원뱅크 시도로. 아, 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사각 자체가 워낙 네, 작다 보니까 좀 뭐 최대한 빨간 공 옆으로 이제 휘어 들어가는 예. 네,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했는데 우선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전히 6점 차. 두꺼운 두께에서 마지막 회전이 자, 옆돌리기 시도가 충돌로 네. 막혔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배치가 저 마지막에 이 충돌 타이밍이 있어요. 예. 두껍게 공략을 해야 되고 자, 내공도 또 길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면 조금 짧아 보이는 예, 위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자, 스롱피아비가 아직 첫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가운데 6점 차로 김예은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와우. 자, 정말 길게 잘 만들어줬는데 들어갔습니다. 점수 7대 0. 어, 당점 사용이 아주 뭐 적절했고요. 예. 너무 밀려도 사실 좋지 않은 거기에 또 끌려도 이제 옆돌리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표현을 잘해줬고요. 아, 초반 감각 좋습니다. 김예은 선수의 또 한 번의 연속 득점. 점수는 8대 0. 오늘 김예은 선수 지금 내공의 움직임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뭐 뱅크샷 한 차례 실패로 공타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죠. 아, 조금 짧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끌림이 우선 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 그래도 뭐 자신감 있는 좋은 선택들을 지금 김예은 선수가 또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또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김연 선수 템포도 좋아요. 예. 네. 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뭐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한번 끌어준. 오, 그렇지만 끌림이 네. 그렇죠. 부족한 네, 진행이 되고 말았네요. 스롱피아비의 첫 득점 아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은 선수의 초반 흐름이 워낙 잘 되고 좋은 공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스롱피아비 선수 약간은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 분명히 또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김예은 선수의 네. 흐름입니다. 지금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오늘 얇은 두께를 참 잘 공략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일목적구에 닿지 않았습니다. 내공이 쿠션에 좀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회전 전달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살짝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뒷부분을 들어서 시도했는데 지금 커브가 발생이 됐죠. 약간 휘어지는 각이 더 바깥으로 나가는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너 바짝 돌리고 짧은 각. 자, 아하. 다섯 번 연속 공타 기록하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참 지금 빗겨치기 공략도 잘 해줬는데 예. 하필이면 딱 득점이 안 되는 코스예요. 좀 더 길거나 좀 더 짧거나. 이번 대회 거의 1.2에 가까운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스롱피아비인데요. 네. 아직까지 16강전의 첫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각에서 옆 돌리기 시도하는 김예은. 터치감이 아주 좋네요. 네, 점수는 네. 9-0. 차근차근 1세트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회전량만 사용을 해주고 그대로 뭐 내공의 힘을 뺀 상태에서 진행을 시키는. 우선 뭐 힘 배분이 워낙 좋게 지금 되다 보니까 네. 저 득점 완성도가 꽤나 높습니다. 어려운 공도 짧게 시도했는데 충돌. 아, 저 빨간 공만 피하면 거의 뭐 득점 라인이죠. 예. 자, 어느덧 아홉 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뭔가 좀 돌파구가 생겨야 저 경기 진행이 좀 수월해지는데 일단 첫 득점이 나와야 되겠죠.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자, 빨간 공 빗겨치기 쪽으로 저 선택을 했다가 네 다시 공략을 하네요. 빨간 공의 두께가 좀 너무 많이 맞게 되면 하얀 공 쪽으로 이동이 돼요. 네, 얇게 컨트롤했는데 자 길게 내려옵니까? 네, 드디어 네. 첫 득점 기록합니다. 9-1, 8점 차. 회전 조절을 조금 해주면서 정확한 각도 네. 형성을 해줬습니다. 6이닝의 첫 득점 기록하는 스롱피아비. 어쩔 수 없이 또 붙어있는 하얀 공 쪽으로. 자, 지금 컨트롤을 좀 해줬는데 네, 네.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스롱의 옆돌리기 득점으로 점수 9-2. 상당히 예리한 시도였고요.
하얀 공이 빨간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저 내 공의 회전량을 딱 맞춰내는 쉽지 않은 옆돌리기 하나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배치들이 썩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진 않는 예. 소롱페 아비 선수 지금 쓰리뱅크 시도인데 저 빨간 공이 맞아도 득점이 네, 사실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얇게 맞추는 시도였는데 저 빨간 공 맞춰내질 못했네요. 6이닝에 2득점 기록하는 스롱피압입니다. 뒤돌리기 시도하는 김예은. 아, 좋습니다. 점수는 10-2. 1세트 승리까지는 한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목적구와 거리감도 있고 사실 이제 목적 구간에 충돌도 있는 예. 네, 빨간 공 옆으로 지금 노란 공이 지나가면서 득점이 됐는데 김현 선수 오늘 혹시 초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정말 정교한 공격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회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리버스. 아,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정교한 스트로크. 네. 약간 빠른 스피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원에서 투로 갈 때 휘어지는 각보다는 이제 좀 빠르게 튀어나오는 각도가 만들어지면서 짧아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끌어서 앞돌리기. 1세트는 스롱페아비는 좀 운도 따라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네. 반대로 또 김예은 선수는 정확한 공격 성공이 좀 많았거든요. 예. 자, 10-2 김예은 선수의 세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공격이 이어집니다. 내 공이 또 휘어지는 각이 필요한 와. 네, 이렇게 네. 1세트를 끝냅니다. 아, 마무리 득점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확실히 김예은 선수 뭐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네, 1세트 시작이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2승으로 앞서 있는 김예은 선수가 1세트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11-2로 승리를 거두네요. 1세트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스스로 네, 파이팅을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자, 김예은 선수가 1-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이번 대회 흐름이 참 좋았던 두 선수고 상대 전적에서는 김예은 선수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 1세트 역시 김예은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뒀습니다. 2세트는 스롱피아비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역시 빨간 공 오른쪽으로 공략했습니다. 빨간 공의 두께를 아주 얇은 두께보다는 지금처럼 네. 이렇게 밀어내면서도 내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뭐 두 선수 다 확실하게 잘 맞춰준 초고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략을 하다가 살짝 두껍게 맞으면 이제 또 바로 내공과 충돌이 되는 예. 네.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자, 비껴치기. 오, 또 이번에도 하, 빠져나가는 뭔가 3 쿠션과 4 쿠션의 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예. 지금은 3 쿠션을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앞선 공격에서도 뭐 3 쿠션으로 시도를 하다가 놓쳤는데 자, 살짝 또 빗나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네. 장장탄이 넘어가는 우선은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각을 어떻게든지 제어를 조금 해주면서 예. 그렇죠. 시도를 했는데 당점만 가지고도 지금 각을 만들어내기는 좀 불편해요. 거기에 또 알맞는 스피드 사용이 필요했고요. 비껴치기 시도하는 스롱피아비 들어갔습니다. 네. 점수 2-0. 지금 비껴치기 포쿠션 라인을 잡아냈습니다. 저는 얇게 그냥 뒤돌리기 공략으로 빠르게 가지 않을까 보여졌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완벽했네요. 너무 코너로 들어가면 득점이 네, 네. 안 되는데 한 점을 추가하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점수는 2-0. 앞돌리기 형태로 시도를 잘했고 저 지금은 처음부터 좀 긴 쪽으로 시도를 하긴 했어요. 아쉽게도 이제 코너로 들어가면서 점이 되지 못했고요. 자, 지금 이 비껴치기가 예. 네. 우선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 보이는 가장 얇은 두께에서 충돌을 내지 않으면서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부담이 되는 또 빨간 공의 위치였습니다. 김니은 공타 기록하면서 스롱피아비의 3이닝 공격입니다. 비껴치기로 또 크게 돌려야 되는데 아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배치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이런 함정에 네, 수롱피아비 선수가 걸리고 있네요. 점수 2-0 수롱피아비가 앞서고 있고요. 자, 부드럽게 끌어주긴 했지만 내공의 힘 전달이 좀 부족해 보이는 네, 네. 빨간 공이 또 막아섰습니다. 자, 2세트에는 김예은 선수의 첫 득점이 또 빠른 시간 안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은 선수가 지금 이 뒤돌리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죠. 회전량을 좀 뺐고요. 예. 근데 원했던 두께보다 또 두껍게 맞으니까 그렇죠. 힘 전달이 또 부족한 형태는 뭐 만들어내는 모습은 좋은데 조금씩 또 김예은 선수 정확도가 약간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네.
두 선수가 공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조금 더 밀림이 필요했고요. 자, 김예은 선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빨간 공 쪽으로는 뭐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이는 배치이다 보니까 지금 노란 공 쪽을 계속해서 오른쪽 왼쪽 다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배치네요. 저 오른쪽으로 지금 뒤돌리기를 끌어서 직접 시도하는 게 예. 가장 좋은 또 선택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아하. 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좀 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김예은 선수가 두께를 사용하면서 밀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충돌이 났고요. 참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비껴치기 시도하는 스롱피아비. 네, 잘 밀려 들어가는. 네. 세 번째 득점 기록합니다. 네, 정말 많은 회전량으로 두꺼운 두께. 원에서 우선 투로 꺾이는 각이 최대한 만들어져야 되는 비껴치기 해결을 잘했고요. 지금은 이제 회전량을 조금 조절을 또 해야 되는 비껴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볍게 공략을 해줬는데 네.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점수는 4대 0. 비껴치기 두 방으로 4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예은 선수가 이제 또 스타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스롱페아비 선수 조금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고요. 1세트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 초반에 이어집니다. 오, 아 대회전 시도했는데 저 뭔가 출발하면서부터 당점이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네. 전달이 돼버리는. 우선 일목적구 두께 사용도 조금 얇게 됐네요. 투쿠션으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2세트 득점이 없는 김예은 선수고요. 아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배치인데 자 더블 쿠션 자 빨간 공 아래쪽입니다. 아. 1세트에서는 스롱피아비가 5연속 공타, 2세트에는 김예은 선수가 5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더블 쿠션이 또 네, 올라오는 각이 빨간 공 위로 나오는 네. 너무 잘 들어가서 나왔던 네. 그런 모습이고요. 스롱피아비의 6이닝 공격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5 쿠션, 4 쿠션 라인이 좀 애매합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길게 시도했고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 5대 0. 조금씩 점수 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득점 확률은 5 쿠션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배치긴 하지만 예민한 두께 사용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스롱페아비 선수는 4 쿠션으로 우선 아주 잘 맞춰낸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뱅크샷 시도네요. 예. 오늘 처음 또 자 뱅크샷 득점. 이번에도 일목적구 닿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경기에서 뱅크샷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흰 공을 얇게 맞히려는 시도였는데요. 네. 네고의 위치가 뭐 충분히 나오는 출발 위치였는데 저 조절을 하다가 지금 맞춰내질 못했고요. 김예은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아, 드디어 네. 2세트 첫 득점 기록합니다. 점수는 5-1. 두께 사용을 해주고 좀 밀어놓는 라인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1세트의 스롱과 마찬가지로 6이닝이 돼서야 이제 첫 득점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3뱅크 네, 5 쿠션으로 네. 지금 노란 공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또 정확한 반두께 정도에 딱 알맞게 맞아야 돼요. 아, 정면에 맞았습니다. 조금 짧았죠.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시도였는데요. 네. 넉 점 앞서 있는 스롱피아비. 하얀 공 오른쪽 길게 세워치는 여기서 이제 충돌 피했고요. 네, 좋아요. 네. 스롱피아비가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 충돌 제거도 참 잘 됐고요. 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내공이 움직였는데 정확한 라인으로 또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6-1 5점 차. 한 번 더 길게 치는. 아, 지금 배치도 쉬운 라인이 아니죠. 두께와 회전값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마지막에 아. 네. 한 점을 득점하고 공격권을 넘겼습니다. 정말 조금 두터운 두께에서 이렇게 살짝 짧아지는 자 이제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두 공이 모여 있고요. 김예은 선수는 또 한 번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이번에 뱅크샷은 이제 투뱅크로 들어가야 되는 빨간 공이 먼저 맞고 네.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수 6-3. 첫 득점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 아직 석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뱅크샷 득점을 또 김예은 선수가 했어요. 예. 뭐 뒤돌리기가 불편하다. 지금 앞돌리기로 가죠. 오, 너무 코너인데. 아하. 네. 저 너무 바짝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짧아지는.
선택의 폭은 지금 김예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저 약간의 지금 판단 미스. 김예현 선수는 지금 이 정도로 들어가야 각도가 나온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큐 뒷부분까지 들어서 시도를 했던 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6대 3으로 앞서 있는 스롱피압입니다. 오, 저 좀 끌림이 많이 발생이 됐군요.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2세트 초반부터 점수를 조금씩 쌓아주면서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저 경기를 지금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예현 선수에게도 좀 기회가 열려있는 듯한 2세트 흐름입니다. 1세트는 김예현 선수가 사실 초반부터 굉장히 난이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는데 스롱피아비 선수 지금 조금씩 또 차이가 나고 있고 멀리 있는 공 비껴치기. 자, 꺾이긴 했는데 오, 네, 들어갔습니다. 연결을 했군요. 네. 점수 6대 4. 아, 붙어 있는 공에서 두께를 맞춰내는 거. 거기에 또 내 공을 이렇게 꺾어내는 또 회전량 전달까지. 2세트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감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앞돌리기 짧게인데 이번에 좀 밀렸죠? 네. 김예현 선수 자매죠? 지금 좀 두툼하게 맞다 보니까 내공이 한 차례 살짝 휘어졌고요. 그러면서 길어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스롱피아비의 9이닝 공격. 아, 네, 좋습니다. 네. 완벽한 득점. 점수 7대 4. 스롱피아비도 크게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점수차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같은 리버스 득점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 조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바뀌어치기. 짧게와 길게 중에 이제 짧은 쪽이 더 좋아 보이는. 오, 너무 날카로운 네. 두께네요. 아. 거의 스치듯이 두께가 네. 맞았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다 보면 저 빨간 공과 이제 충돌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공이 먼저 빠르게 나가게끔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점 리드 7대 4입니다. 김예현 선수의 앞돌리기 시도고요. 아, 네. 네, 좋아요. 아. 들어갔습니다. 점수 7대 5. 회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두께에 그대로 밀어주는 뭐 노란 공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두 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이 충분히 빠지나요? 오, 오. 네, 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점수 7대 6. 아, 지금 옆돌리기 직접 시도했을 때 정말 뭐 라인을 맞추기도 어렵고 이 타이밍도 빼야 되는데 와, 빠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오, 지금 아래쪽, 네. 얇은 두께 옆돌리기죠. 아, 바로 쿠션, 맞네요. 네. 네. 자, 하지만 이 득점을 9이닝에 기록하면서 두 선수의 간격은 이제 한점 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얇게 공략했는데도 저 바로 맞았다. 선택 자체가 너무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다시 점수차를 벌려야 되는 스롱피압입니다. 정말 또 멋진 공을 시도했는데, 네, 들어갑니다. 네. 점수 8대 6. 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는 득점. 와, 빗겨내면서 더블 쿠션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각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네요. 예. 또한번 자신감을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두점 차. 뒤돌리기. 하얀 공과 내공의 또 교차, 네, 만들어졌고요. 연속 아오, 득점. 네. 점수 9대 6. 조금씩 2세트 승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살짝 짧아 보였지만 저 빨간 공 득점이 됐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리면서 여기서부터 늘어지는 각인데, 아우, 들어갑니다. 네. 연속 3득점, 10대 6. 2세트는 스롱피아비가 세트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지금 한점한점 맞춰내는 점수들이, 예. 네. 또 스롱패업 선수의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세트 승리에 필요한 득점은 단 하나의 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시도인데 약간 네 살짝 역회전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 지금 밀어서 각도 형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회전량을 약간 가는 방향 쪽으로 조금이라도 주던지 네 해야 되는 형태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짧아졌죠. 자, 그러면서 세트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예은. 노란 공 빗겨내면서 빗겨치기. 아. 공타 기록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살짝만 두껍게 맞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많았던 또 배치였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리버스 형태로 자, 여기서부터 회전으로 네, 이렇게 네. 세트를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0대1로 뒤져 있던 스롱피아비가 2세트 승리를 거둡니다. 1세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한 세트를 빼앗겼던 스롱페이 선수가 조금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는 2세트 모습을 또 조금 보여줬습니다. 네, 초구 공략 이후부터 쭉 앞서 있었고요. 스롱피아비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확실히 LPBA 선수들도 이제 실력 향상이 네. 되면서 이제 조금씩 평준화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선수들, 뭐 스롱피아비 같은 선수들은 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좀 얇은 두께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적 구간의 충돌이 먼저 일어나는 진행이 됐습니다. 1세트와는 다르게 초구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 초구 배치가 우선 저 일목적구의 두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예. 네. 좀 틀리는 상황이 이제 두꺼운 두께로 출발하는 경우가 더욱더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짧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당장 네 그렇지만 투쿠션 두 선수 모두 첫 공격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스롱피아비 선수는 좀 역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시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쿠션에서 좀 많이 내려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뱅크샷 시도하는 김예은. 자, 포쿠션으로. 네. 자세가 좀 불편했네요. 지금은 딱 맞아도 빨강옥 쪽으로 사실 가려면 제 약간의 분리각이 조금 더 돼야 되는 예. 네, 시도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배치 지금 뭐 3뱅크 시도였고요. 스롱피아비의 2이닝 공격입니다. 얇게 공략했습니다. 느껴치기 대회전 네, 조금 짧게 확실히 김연 선수 또 초구 득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이 또 바뀌는 세트 경기에서 우선 스타트가 좀 잘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세트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뭐 1세트와 2세트 모두 초구 성공한 선수들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러면서 상대 선수는 첫 득점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뒤돌리기 짧아요. 지금보다 코너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워낙 거리감도 있고 사실 두께 맞춰내기가 또 불편했어요. 예. 조금 부족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0대0 스롱피아비미 이제 3이닝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첫 득점을 먼저 네, 네. 이번 공격은 성공합니다. 1대0 앞서가는 스롱피아비 이렇게 배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꼭 득점 연결이 지금 돼줘야 되고요. 지금 뭐 대회전은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네. 투뱅크 회전량을 좀 많이 이용하면서 시도를 합니다. 자 들어가긴 했는데 좀 두툼하게 맞았고요. 자 이러면 옆쪽입니다. 아, 네. 여기서 좀 밀려 들어가는 코스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
오히려 이제 김예은 선수에게 그렇죠 뱅크샷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바로 역전 기회입니다. 김예은. 아하, 빨간 공 정면에 맞습니다. 자, 두 공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되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스롱 피아비. 점수 2대 0. 오, 저는 좀 많이 끌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충분히 회전 전달이 그래도 끝까지 되는 진행이 됐습니다. 스롱 피아비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세트당 지금 한 번씩 타임아웃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좀 타임아웃 사용이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려워요. 얇은 두께. 오, 지금 이득점을 노리긴 했는데 회전도 있어요. 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와. 들어갑니다. 네. 아름다운 득점을 스롱 피아비가 기록합니다. 아, 정말 오늘의 공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네. 멋진 시도를 보여줬고 이런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네. 썼습니다. 확실히 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자 하는 스롱 피아비 선수의 의도가 보이는 공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웠던 배치였거든요. 예. 연속 득점으로 점수는 3대 0. 아, 너무 얇은 두께만 아니면 또 득점이? 네. 네. 옆돌리기 득점 추가하면서 연속 3득점. 점수 4대 0. 자, 2세트와 유사하게 김예은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스롱 피아비가 조금씩 점수체를 벌립니다. 사실 이런 지금 나와주는 모습이 스롱 피아비 선수 사실 우승을 좀 많이 했을 당시에 예. 나왔던 이런 장면들인데 저 최근에 또 보이지 않다가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 득점까지. 이번 대회에서 조금씩 이런 모습이 사실 나왔어요. 예. 스롱 피아비 선수. 아, 오늘도 쉽지 않았던 스타트 네, 경기를 지금 스스로 또 이렇게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1세트를 참 무기력하게 빼앗겼고 하지만 2세트 조금씩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3세트 완전히 또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이런을 자, 기록하고 있는 스롱 피아비고요. 포쿠션으로 오 득점. 네,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6득점. 점수 7대 0. 아, 처음부터 좀 길게 시도를 했네요. 네. 네. 지금 완전히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렇죠. 아, 이제 빨간 공의 두께 처리. 아, 네. 네. 좀 얇은 두께 공략을 하다 보니까 저 내 공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서 조금 더 낮은 당점 지금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 끌림이 부족했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 응원하는 네, 팬이신가 봐요.
상당히 아쉬워했던 표정이 나왔네요. 3세트 7대 0으로 스롱피아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김예은 선수 뭔가 좀 돌파구가 좀 필요한 예. 네, 시점인데 일단 상대 흐름을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네,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투뱅크. 아, 지금 원뱅크가 됐고요. 예. 네. 투뱅크 시도로 보여졌는데 장단 이후에 이제 빨간 공을 걸어서 네,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점수는 7점 차. 네, 지금 뭐 빨간 공이 저 하얀 공 옆으로 다 보입니다. 네. 옆 돌리기 시도하는 스롱피아비.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 8대 0. 확실히 기본공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이렇게 높아진 듯한. 네. LPBA 선수들도 꾸준히 사실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고요. 연습량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러면서 기본공에 대한 또 해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아, 지금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뭔가 출발하면서부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뒤돌리기였죠. 더 얇은 두께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지. 네. 저 뒤늦게 나와서는 또 짧게 나오기 때문에 저 시도하기 불편했던 배치였습니다. 8대 0 김예은 선수의 6이닝입니다. 지금 너무 또 저 코너를 바짝 돌았고요. 아, 김예은 선수 초반 그 좋았던 네, 김예은 선수의 흐름이 예. 완벽하게 지금 사그러들었습니다. 1세트와 2세트 그리고 3세트까지 와, 세트마다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회전량으로 봐서는 저 역회전으로 되돌아오는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얇은 두께의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공이 밀려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장단 장으로 이어지는 리버스 시도였습니다. 오, 코너 바짝 돌아서 길게. 네, 들어갔습니다. 네. 3세트 김예은 선수의 첫 득점. 와, 정말 어려운 공을 김예은 선수가 또 해냈습니다. 지금처럼 거의 동시에 코너 쪽으로 들어가야 지금 이 각도가 나오거든요. 예. 아, 좀 코너 쪽으로는 불편하다. 네. 빨간 공의 왼쪽을 보다가 또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는데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길게 치는 선택에서도 사실 지금 배치는 길게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붙어있는 공을 맞추면서 내공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왼쪽 그렇죠, 좁은 코너 쪽으로 그렇죠, 시도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속도감이 조금 빠르게 들어갔네요. 흐름을 타기에는 참 까다로운 배치였습니다. 내공의 출발 속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려져야 약간 더 길어지는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찌감치 짧아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8대 1, 7점 차로 앞서고 있는 스롱피압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뱅크샷이도 빨간 공 맞았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 10대 1. 3세트 승리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PBA, LPBA다운 선택.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사실 옆돌리기도 어려웠고 오히려 3뱅크 선택이 확실하게 현명한 선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선택이 됐고요. 자, 이제는 스롱피아비의 세트 포인트. 지금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저 충돌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세트 마무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자, 회전량을 맞춰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점수 10대 2. 가까이 있는 노란 공을 빗겨내면서 바로 이렇게 뒤돌리기. 이 짧은 각을 시도했을 때 지금 같은 이제 회전량 선택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김예현 선수 오랜만에 또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자, 뒤돌리기 시도했습니다. 오, 그렇지만 길어졌고요. 한 점 득점했습니다만 다시 스롱피아비에게 세트 끝내기의 기회를 넘겨줍니다. 출발부터 사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뒤돌리기 배치인데 뭔가 내공 컨트롤을 해내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놓치기에는 좀 허망한 그런 배치가 또 아니었을까. 참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김예현 선수가 짓고 있고요. 아주 두꺼운 두께로 스롱피아비 3세트도 끝냅니다. 2세트에 한번 흐름을 타더니 3세트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지금 3세트는 다시 또 스롱피아비 선수가 김예현 선수를 오늘 완벽하게 또 압도를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1대 2로 스롱피아비가 승리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 1.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또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2세트에서는 5번의 공타 이후에 첫 득점이 나왔고 3세트에서는 6번의 공타 이후에 첫 득점이 나오면서 세트를 내주고 말았던 김예은 선수고요. 4세트 스롱피아비의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흐름을 탔을 때 또 스롱피아비 선수는 또 초구, 자신의 초구로 스타트하는 2세트를 꼭 잡아내야 되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2세트와 4세트 모두 초구 공략을 성공합니다. 김예은 선수는 이제 또 두 세트를 연속으로 내줬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반전이 정말 필요한 지금 4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예현 선수 흐름이 딱 끊겼어요. 네. 아, 여기서 아주 얇은 두께로. 아, 좋습니다. 오, 네. 연속 득점.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은 두껍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께 맞추면서도 내공을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기 위한 네.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 짧은가? 그리고 옆돌리기 득점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3득점. 초구 공략부터 좀 격차를 벌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스롱입니다. 돌리기죠. 아, 저 회전을 뺀 상태에서 조금 시도를 하다 보니까 예. 길어지는 비슷한 두께를 맞추긴 했는데 소롱페아비 선수 더 두꺼운 두께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뚫고 갔습니다. 4세트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김예은 선수의 첫 공격입니다. 아, 목적 구간의 충돌이 네. 지금 뭐 장장 장으로 네.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단이었는데 두께 자체가 사실 위험했어요. 네. 뭐 여지없이 충돌이 나면서 또 한 이닝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멀리 있는 흰 공 쪽을 봅니다. 자세가 좀 불편해도 지금 두께 공략만 되면 빨간 공이 뭐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또 위치이기 때문에 네, 높은 네. 확률을 살렸습니다. 점수 4대 0. 내공이 먼저 도착하는 두께 사용 아주 좋았고요. 네 개 투어 만에 16강에 올라온 스롱피아비인데요. 2세트에서 한번 흐름을 잡더니 3세트, 4세트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투뱅크. 아. 뭔가 원쿠션 지점이 조금 네. 안쪽으로 좀 보여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바깥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투뱅크는 사실 원쿠션 지점만 잘 정해도 거의 득점 완성이 되는 예. 형태거든요. 저런 부분은 또 경기가 끝난 이후에 조금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 자, 이 공이 짧게 득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네. 들어갔습니다. 김예은 선수의 첫 득점. 본인은 이제 득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렇죠. 지금보다 얇게 공략하면서 긴 쪽, 아래쪽 단쿠션 쪽으로 시도를 한 공이 예. 자, 두껍게 맞고 지금처럼 네. 붙어있는 공 바로 앞에서 쿠션 네, 3 쿠션이 완성이 되는 자, 이 득점이 상당히 크게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 분위기를 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 4대 2 김예은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경기가 안 풀리는 또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행운의 득점이 상당히 크게 그렇죠. 네.
분위기를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행운의 득점이 참 중요한 득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 지금 3뱅크. 자, 완벽하게 최대각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네. 오, 지금 이 공이 길게 나왔네요. 아, 정말 코너에 바짝 들어가면서. 네. 살짝 마지막에 길게 맞는. 어, 좋은 두께로 옆돌리기. 네. 득점 좋습니다. 점수 5대2. 다시 점수차를 벌립니다. 코너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이목적구를 맞춰내는. 자, 이렇게 직접 맞추는 게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스롱페아비 선수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 돌리기 대회전이. 네. 출발부터 조금 얇은 두께 공략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공의 각은 너무나 길어지는. 조금 내공이 휘어지면서 두께 공략이 잘 되지 못했네요. 김니은 선수의 타임아웃. 스롱페아비 선수가 저 세트 계속 초반부터 점수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김니은 선수 행운의 득점 이후에도 점수가 됐단 말이에요. 예. 연결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세트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는 초반의 흐름이 뒤집힌 세트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흐름이 넘어가기 전에 김예은 선수의 득점이 잘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김예은 선수가 또 이 4세트를 잡아내면 또 5세트에선 또 김예은 선수의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아, 정말 어려운 또 뱅크샷. 투뱅크인데요. 얇게 맞아야죠. 와.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 5대4. 자, 타임아웃 이후에 시간을 다 쓰고 김예은 선수의 공격이 됐는데요. 오, 지금 이 투뱅크는 정말 이 두께 아니면 득점이 안 되는 시도예요. 네. 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정말 그림처럼 맞춰냈습니다. 5대4 한 점 차. 횡단인데요. 자, 내려갔나요? 아, 내려가는 각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끊어치는. 네. 스트로크 전달이 좀 필요했죠. 스트로크가 좀 많이 들어가는 시도를 하게 되면 내려왔던 공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네, 진행이 돼요. 내가 줬던 회전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네. 풀어지지 못했고요. 자, 좋습니다. 네. 네. 대회전을 하나 해결을 하네요. 아, 절대 점수 차가 좁혀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 스롱페아비 선수의 모습이 저 예전에 그 정말 공격력이 좋았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참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확실히 단단해졌어요. 스롱페아비 선수.
밀어주면서 연속 네. 득점 7대 4. 지금도 두께 공략을 처음부터 두껍게 하면서 설계를 하고 득점을 해낸 뒤돌리기. 하얀 공 왼쪽으로. 자, 이번엔 옆 돌리기. 연속 3득점. 점수 8대 4. 나름의 지금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수롱펩 선수예요. 충돌의 위험이 있는 옆돌리기예요. 네, 좋습니다. 아, 네. 흐름을 완벽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점수 9대 4. 저 뭔가 함정이 있는 배치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예. 네. 자, 빨간 공 내려왔을 때 내 공 딱 3 쿠션으로 득점. 원했던 대로 득점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전에서 수롱피아비가 8강 진출이 있었고 그 뒤로는 16강도 처음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이번 시즌 저희 이제 8강 가까워지고 있죠. 네,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네, 가능해 보이는 예. 배치가 나와 있네요. 사실상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수롱피압이 이번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넣어치기가 아니고요. 걸어치기로. 틈이 너무 좁아요. 걸어치기 시도합니다. 내 공이 조금 더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너무나 강한 터치로. 자, 여기서 오히려 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처음부터 아예 조금 더 얇은 두께거나 네, 이 정도 두께 사용을 했더라면 좀 더 부드러운 터치가 좀 필요했던 배치였습니다. 자, 김예은 선수 오늘 정확도 있는 시도가 상당히 초반 좋았는데 네,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회전 빼주고 네, 아주 부드럽게. 아, 여기서 네, 공격보다는 저 공수를 좀 겸비한. 오, 좋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점수 9대 6. 자, 이번 공격에서는 다득점이 필요한 김예은 선수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네. 아, 이 공을 맞춰냈습니다. 회전량을 사용해서 저 이렇게 길게 치는 정말 어려운 시도였고요. 이제는 석점차. 아, 빗겨치기 짧게 조금 더 길게 둘 다 가능하죠. 아하. 아, 회전을 좀 뺀 상태에서 네, 살짝 긴 쪽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조금 길었네요.
하양궁 왼쪽이죠. 자, 코너로 들어가면 득점이. 자, 내려오나요? 들어갔습니다. 네. 스롱 피아비. 점수는 10-6. 이 경기 승리까지 한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두께와 회전값의 조합이 정말 예리했네요. 네. 뭐, 완벽한 득점을 해주고. 지금 마무리 옆돌리기가, 네. 오늘 뭐 컨디션으로 봐서는 놓칠 만한 또 배치가 아니네요. 네. 4세트 들어와서는 공타도 없는 스롱피아인데요. 어? 아, 이건, 네. 하필이면 좀 얇은 두께, 네. 지금 원했던 두께보다 얇게 맞았고요. 네. 그러면서 짧게 빠져나가는. 아, 경기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마지막 한 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두툼해도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놓치면서 김예은 선수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밀어서 가는. 오, 밀려서 가긴 하는데 저 제대로 상단 전달이 안 됐고요. 네,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치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강한 힘을 써야 된다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김예은 선수에게 나왔고요. 다시 한번 끝내기 기회 스롱 피아비. 네, 빠질 데가 없는. 자,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8강 진출을 네. 확정짓습니다. 자, 1세트에 패하면서 스롱 피아비가 좀 끌려가는 시작이었는데요. 2세트, 3세트, 4세트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 김현 선수도 오늘 뭐 스타트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너무 좋았죠. 네. 자, 스롱 피아비 선수가 사실 2세트부터 조금씩 살아났고요. 그러면서 뭐 3, 4세트는 스롱 피아비 선수 또 이번 대회 확실히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공격력이 나와줬습니다. 네. 아, 마지막 득점도 뭐 깔끔하게 그렇죠. 성공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아, 오랜만에 스롱 피아비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예. 어디까지 갈지 또 기대가 되는 이번 대회가 되고 있네요. 또 4개 대회 만에 8강에 올라서게 됐고요. 김예은 선수와의 맞대결은 이제 세 번째 맞대결 만에 첫 승을 거두게 되는 스롱 피아비입니다. 자,